이 노래는 임묘 진입고 용신의 기해 경우 그다음에 사오미가 신, 있고 을사를 볼 때 금수용이다. 신유술이 있고 해자축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네. 여기 있는데 네. 이 해수라는 기운이 임묘진 임묘진에는 네. 1월, 2월, 3월에는 네. 완전히 목으로 변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아, 임묘진 이 해수라는 게 연이 힘을 쓸 수 있는 조건을 내 얘기하는 거야. 예, 예, 연이 쓸 수 있는 조건. 예. 왜냐하면 기회라는 것은 이 전체가 기회야. 예. 예. 1년 자체가 기회인데 예. 이 기회가 지금 대접돼서 변하고 있는 과정이 어리다고. 아, 똑같은 이치가 기회. 아까 저 임신 이주야 뭐 사시단 말이야. 그러면 하루를 12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이게 12시간이야? 12시간인데 12시간이 이게 임신이야. 하루니까 시간도 그렇고 어. 연망을 펴는 그렇지. 그게 똑같은 이치라고. 그래서 월과 시를 강자로 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라고. 왜? 지금 현재 강하게 작용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 이해하겠어? 그러면 1년이 아니, 하루가 임신인데 이 임신이 임묘진 시간에는 목으로 변한 거야. 임신이? 이 시간에는, 이때는. 그 다음에, 사오미 시간에는 하루 좀 변한 거라고. 임신이란 그 기운이. 그러면 임신이 힘을 작용하려면 신유술, 해자축 시간에만 힘을 쓰지. 아, 그렇지. 이, 요, 임묘진 사오미의 힘을 못 쓴 거란 얘기야. 목 따라갔고. 자미도 쓰도 목 따라간 꼴이. 그렇지, 그렇지. 목 따라갔고, 핫 따라갔고. 그러니까 임신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임신이. 목하루 변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힘을 못 써. 그러면 강약이 바로 나오잖아. 임신 일주에 하루 나들이, 이래. 그렇게 이해하면은 금방 거, 내가, 우리 이제 아직도 우리 이제 보는데 지금 그 부분을 좀 헷갈려 하기 때문에 다시 설명한 거라고. 똑같은 이치야. 예. 그래서 우리가 월과 시를 강자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요. 지금 현재, 지금 현 계절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아까 같이 임신의 경호의 기회다. 완전히 이 해수는 죽은 거라 다름없어 지금. 월이니까. 월이기 때문에. 이 기초까지 힘을 얻어서 톡수로서 죽였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럴 때, 뭐냐면, 이 해수는 항상 기는 약하면 생을 하고 강하면 극을 해. 그러니까, 이 해수가 내 전체적으로 볼 적에, 아, 금수가 강하다 싶으면 얘는 수꽃카로 들어온다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약하다 싶으면은, 정님 합으로 들어가. 암합으로. 암합으로, 암청 합으로 들어간다고. 그걸 보고서 육진 통별을 하는 게 아니야. 형제가, 형이 있는데, 연애 박사는 이게 나오는 거라고. 합을 잘하게. 왜냐하면 약하면은 생을 하는 거야. 생도 하고 개념이라고. 생도. 형이 남몰래 연애하는 거죠. 밝혀놓지 않고. 그렇지. 기지니까. 기지도 모르는 합이니까. 거는 걸로 얘기해도 또. 그래서. 형이 그렇다고? 네. 암합이니까 이미 형이잖아요. 연상이 이쪽 연이 있으니까. 신금도. 형이. 아, 형. 형이. 신금도 사시니까 약하다 이래 봐야 돼. 약하지. 그러면은 사와 한때 비율을 맞추는 겨. 그러지. 그래서 이제 사등 임수가 또 여기서도 합이 없네. 합이 없네. 이건 아니 엉터리 육합만. 이쪽하고 오하고 또 정리하면 안 되겠네. 그게 되지. 그렇게 되는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말을 만들고, 얘기를 만들고, 이제 하는 것이 통병이니까. 자미도스에서도 저렇게 하더라고요. 시, 하루, 시를. 태양성이면, 낮에 기운에 태어나는 애가 정말 태양성이지, 밤에 태어나는 꽝이라고. 그날 시가, 자기가 태양이니까, 태양이 낮에 떠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김이 경호, 무술 무자 이래.